야, 김비서. 예. 이거 골프장 회원권인데 예. 저번에 감사했다고 이 회장님께 전해드려. 알겠습니다. 우리 절대 김 회장님 귀에는 들어가게 해서는 안 돼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김 실장 딱 걸렸어. 김 회장 모르게 해라. 내가 다 녹음했다 이거야. 알았냐? 이제부터 네 인생의 최후를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. 알았어? 어쩔 건데? 똑똑히 보여준다고 이 자식아. 어쩔 거냐고. 보여준다고. 어쩔 거냐고. 보여준다고. 어쩔 거냐고. 이거 보여준다고 이거. 새로 산 거. 이거 보여준다고 이거. 아 왜 그래. 할래 그래. 아 진짜. 맛있습니다. 이철차. 돼지 자리 잡았어 아주 그냥. 어? 돼지 나와 아주 두번한다고 신났지? 너 누구냐 우리 엄마가? 어? 이거 나 쓰고 있어 안 보여 네가 누군지. 이거 써야 알아봐. 누가 아니 그걸. 아유 야 그래 김 실장. 이 자식 건방지게 너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박쥐처럼 산다며. 너 내가 지켜보겠어. 어? 어쩌라고. 이 자식들 겁이 없어. 진짜. 이비서. 예. 내 전설에 대해서 얘기해줘봐. 야, 똑똑히 들어. 지금으로부터 그래. 약 10년 전. 그렇지. 회장님은 나는 흑곰파 100명하고 맞닥뜨렸지. 좋아, 좋아. 근데 우리 회장님이 손쓸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애들 아니었어. 내가 딱 나가서 우리 회장님을 뒤로 모셔놓고 딱 밑에 강목이 있더라고. 강목을 쫙 들어서 내가 인내니까 그냥 빡! 뒤에 있던 황 회장은. 그래서 생긴 게 이 땜통이다. 야, 넌 전설이 옛날부터 뭡니까? 전설이다. 야, 없지? 상대하지 말고 들어가. 들어가겠습니다. 야, 가발 챙겨가. 못 알아봐. 저희 부장하신 이유가 뭡니까? 많이 컸어? 물어볼 줄도 알고. 너 골프 회원권 있다며? 너 가져와. 그걸 뭘 달라고 그럽니까? 하나 사십시오. 이 자식은 말끝마다 진짜. 싫어요. 뭐? 싫다고요. 말해서 안 되겠구만. 저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이번 외국 바이어들이랑 협상 잘 안 됐지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누가 그랬을까? 회장님 저번에 S그룹과 손잡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갑자기 손 뗐죠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너 저번에 니네 집 비어서 여자친구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엄마 왔지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어? 누가 엄마한테 일렀을까 갑자기? 회장님 저번에 극장 가서 영화 보는데 앞사람 머리 컸죠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너 이번에 사귄 여자친구 네가 첫 키스 아니래지? 그거 누가 그랬을까? 회장님 어제 여자친구랑 배 끊기는 섬으로 단둘이 여행 갔는데 새벽 1시에 갑자기 배 안 돼 들어왔죠? 아, 나 진짜! 누가 그랬을까? 새벽 1시에 배가 들어왔어, 아니지?